안녕하세요. 남편 택입니다. 제가 요즘 좀 섭섭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사실 저희가 션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호랑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약속을 했었어요. 아무리 우리 자식이 태어나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1등이다. 물론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만 저한테 제일 첫 번째는 아내입니다. 그리고 션이에요. 근데 막상 이제 션이가 태어나고 보니까 저는 뭐 뒷전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만약에 없어졌다? 그래도 한 3, 4일 동안은 관심도 없을 거야. 요 며칠 전에 그런 사건들도 몇개 있었고 해서 이 정도로 제가 섭섭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바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쭉갈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육아하는 남편에다가 사랑 못 받는 남편이 될것 같아서 지금 빨리 아내랑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운동 중이야? 지금 잠깐만 내려올래? 아이고, 나 운동 중이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녁 가면 안 돼? 아니, 지금 션이가 션이 뭐? 잔다고. 아, 뭐야, 나를 왜 불러, 그럼? 와, 잠깐 앉아봐. 이거 뭐, 나 운동. 잠깐 와.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왜? 내가 오라 그럴 땐안 오고, 천이라는 말 듣자마자 내려와? 아,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부를 수도 있잖아. 오빠는 35 남자니까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데, 션이는 무슨 일이 있으면 나밖에 해결 못해. 알아? 자, 요즘 자기한테 좀 섭섭해. 갑자기? 그 약속한 건 알지? 내가 그냥 물어볼게.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사랑하는 첫 번째는 누구야? 오빠! 말만 오빠하고 마음은 여기 션이로 가 있는데? 아, 오빠 1등이야. 걱정 마. 1등이 전혀 아니야. 왜 이런 생각해? 요 며칠 사이에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은 절대 1등이 될수 없어,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번 내가 션이를 안고 가다가 발을 세게 찧었어요. 거의 피날 정도로. 근데 거기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션이 괜찮아? 내가 발을 찧었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오빠는 발가락이 10개인데, 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당연히 나. 두 번째, 션이 샴푸도 사야 되고 제 것도 사야 되고 샀잖아. 혹시나 해서 가격을 봤는데 션이께 3만 원 정도 하고 제 거는 5천 원짜리를 주문을 했더라고요. 아니, 이게 이유가 견제 쪽으로 있는 것 같다. 션이한테 샴푸를 사면 애가 되게 오래도 난 머리 작잖아. 오빠 머리 2만 원대, 나 3만 원짜리 사면 우리 그지대. 내가 쓰면 얼마나 쓴다고? 아, 뭘 쓰듯이 잘 쓰잖아. 오케이, 넘어가. 그러고 보면은 션이를 볼 때마다 뽀뽀를 해줘. 하루에 한 100번 하는 거 같아, 그치? 더할것 같은데. 그치. 근데 오빠는 아침에 굿모닝 인사할 때한번 정도? 요거부터 벌써 차이가 아들을 더 사랑한다. 나는 그럼 오빠도 100번 뽀뽀해줄까? 한 번만 해도 충분해. 할게. 내가 말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팩트만 얘기할게. 내가 아들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맞아. 이 진짜 막.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진짜. 빨리 션이 금방 길것 같아서. 션 그만하라고. 아들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가 했던 약속을 되새겨주고 싶어. 항상 자기한테 첫 번째는 누구다? 오빠. 농담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우리가 부모가 갖고 있어야 션이도 나중에 크면서 그걸 보고 나중에 누굴 만나든 그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너무 엄마의 아들 하면은 아들의 교육이나 정서상 그렇게 좋지 않아. 오빠도 남자야. 사랑받을 수 있는 남자야. 근데 하루 종일 육아하고 하고 지쳐있는데 자기가 또 션이 하면은 오빠는 마음도 지쳐요. 그때 자기가 와서 오빠를 바라보면서 사랑스럽게 얘기해주면은 오빠는 힘든 게 사라진다고.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빠는 육아를 참여 안 한다. 협박이요? 협박이 아니라 나도 남편으로서 다치고 싶지 않아. 아, 맞다. 잠깐만. 왜? 어디가? 뭔데? 그래, 이거야. 이게 노동의 값을 자기가 이렇게 내가 말을 안 해도 챙겨주면 나는 그냥 열심히 할 텐데. 오해했잖아. 이건 아무튼. 이 돈으로 션이 뭘 사라고. 아, 됐어. 때려쳐, 그만해. 전화 자기소 자기소 자기 거야. 내 거야? 오빠 1등이다.